넘어갑니다. 아, 그 8번은 원래 mundane이라는 단어. 아, 이게 그냥 평범한, 뭐, 세속적인, 이런 단어인데, 이게. 그냥 평범한, 세속적인. 이 mundane은 원래는 그 cosmetic, 화장을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바로 그 cosmetic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는 모습에서 그냥 뭐, 사실 일상적인, 그래서 평범한이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 그거 별 재미도 없고, 이게 평범한 이야기야 하게 되면 바로 mundane story라고 하는 것이고, 평범한 이야기다. 또는 그 평범한 이, 업무네. mundane task. 알겠습니까? 또는 뭐, 그냥 뭐 일상적인 평범한 그냥 일몰이구나. sunset. 뭐 이런 식으로 이게 mundane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mundane은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ordinary. 보통에다가 바로 typical. typical. 전형적인. 요 의미가 이제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요는 이제 뭐 이게 ordinary인데 이 ordinary의 의미에다가 그냥 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의 typical 이것이 겹치면서 바로 mundane이라는 단어서 mundane story, mundane task, mundane sunset.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월요일을 우리가 Monday라 부르는데 뭐, 그렇지? 그래서 월요일과 발음이 비슷하지 mundane. 그래서 월요일은 그냥 평범하다, 여러분이 mundane, 평범한 mundane,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9번 hamper, 옆에 동요 한번 볼까? 동요 뭐 할 게 없고. 자, 9번에 여러분, hamper란 단어. hamper란 단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회방노탄. 먼저 여러분, 이 hamper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이 양복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양복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이 바지 끝에 있는 부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단이죠, 단. 근데 단인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hem이라고 불러요. hem. 이게 단이라고. 그래서 옷단을 대면 어때요? 옷단은 이렇게 이 바지를 빙 둘러싸잖아요. 이렇게 둘러싸니까, 이렇게 둘러싸다, 바로 회방노타, 어떤 일을 힘들게 하게 하다라고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게 hamper예요, hamper.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지를 둘러싸는 요 단이 hem인데, 그래서 둘러싸는 모습에서 hamper가 바로 방해하다, 회방노타라고 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이라는 게 영어로 hem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hem. 이게 단이라고, 단. 자, 지우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 단에서, 옷단이 이렇게 감는 모습에서 어떤 일을 뭐 회방도타. 자, 첫 번째 동요, 제안하다, 리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리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임피드, 임 동그라미 치고, 발목 붙잡는 거라 그랬지, 페달이 발이니까, 임 더하기, 페달 붙어가지고, 세 번째 obstruct 한다. obstruct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50강 중에 들어와서 이 단을 정확히 배울 텐데, 업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힌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힌더란 단어, 방해하다 단어, 이름 생소하죠, 여러분? 힌더는 여러분, 저 뒤에, 뒤를 가리킨다는 혹시 전지사 이 단어 기억납니까? behind란 단어, behind. 우리가, 뭐뭐 뒤에라는 전지사, behind란 단어, behind란 단어 나오잖아요. 이때 비에서 여러분, 요 부분에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힌더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가고, 저 뒤에, behind하게 뒤에 남겨지게 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behind에서 hinder가 바로 나오게 되어진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동요. 9번의 마지막 동요 encumber라는 단어. 단어 상상하네. in 동그라미 치고 come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치고 come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치고 come 동그라미 치고 그 in 동그라미 come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 이게 bar. bar는 이게 막다죠. 이렇게 누가 갈 때, 이게 바야, 바. 못 갑니다. 이렇게 딱 막는 거. 바. 이게 바인데. 원래 바는 막대기죠, 여러분. 막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컴브라의 바는, 바와, 바를 연상하면서, 막는 모습에서, 그 인 더하기 컴을 접수하고, 그 다음 바는, 이제 바, 막다 해서, 이렇게 막는 모습에서, 거추장스럽게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바지에, 단이 모였다고, 햄. 그치, 그래서 햄퍼. 방해하다. 10번 단어, 피너클. 여러분, 이 피너클은 여러분, 펜의 모습에서 온 거예요. 펜. 피너클은 여러분, 발음해보면 알겠지? 이게 펜. 그러니까 펜. 날카로운 펜의. 펜은 보통 여러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치? 여기 이제 펜의 모습인데, 이게 펜의 모습인데, 이렇게 꼭, 날카롭게 쏟았으니까, 이렇게, 요 모습에서 바로 피너클이라는 단어가 꼭대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너클 락, 그 피너클 락, 이렇게, 피너클 되어진 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피너클 락이라 부르는데 어떠한 돌이냐면은 이런 돌이에요. 이런 이 돌은 어때요, 여러분? 돌은 원래 바위는 저렇게 위로 안 쏘여 있잖아. 이거는 마치 그 펜의 모습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꼭대기로 쭉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암석이잖아요. 저것이 바로 여러분 영어로 피너클 락이라고 합니다. 락, 피너클 락. 아니면 이렇게 피너클 꼭대기처럼 하고 있는 그러한 바위다. 그래서 피너클 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단어는 culmination. culmination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한 단어죠. 여러분 신문에 칼럼, 칼럼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칼럼 이게 원래 뭐로 씁니까? 이게 기둥으로 쓰여, 기둥으로. 기둥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 기둥은 여러분. 그래서 칼럼이 기둥. 그래서 기둥의 모습에서 바로 culmination이 절정이라고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acme 네 번째 peak, 다섯 번째 summit. 피크하고 summit은 둘 다 산과 관련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산 있잖아요. 아 이게 오르기 힘들지. 클라임하기 힘든 산. 이런 산의 꼭대기를 피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근데 그냥 우리가 등산이 가능한 일반적인 이런 모습의 산은 여기를 summit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크와 summit은 둘 다 정상이지만 이것은 오르기 힘든 아주 그런 날카로운 모습의 꼭대기의 산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은 summ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언덕이나 여러분, 언덕이나 파도 제가 한번 언덕이나 파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이겠지? 이런 모습, 파도의 모습. 이게 우리가 말한 거 이게 이제 그럼 여기를 뭐라 부를까? 여기 파도의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크레스트. 여기도 크레스트라 부르는 거고, 여기도 크레스트라 부르고. 이게 이제 파도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언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파장일 수도 있고, 파장, 파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꼭대기를 크레스트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피너클 락. 아까 펜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바위 산 알겠지? 피너클 단어는 어려운데 제가 그림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여러분 바로 11번 단어 thrive라는 단어. 아 바로 이게 잘 산다, 번영하다 그런 단어인데 잘 산다는 얘기지. 그 단어는 여러분 옆에 thrifty.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뜰한, 짤순이 같은 그게 이제 이 thrift는 형용사인데 알뜰한, 알뜰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뜰한에서 점차 잘 산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게 알뜰한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모아서 잘 사는 모습이 되는 게 thrive가 되고 잘 산다는 건 여러분 서양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꽃이 활짝 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꽃이 피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단어였죠. 그 flourish라는 단어 한창 피다. 제가 여러분 그 제주도에 그 산공부리에 그 억새풀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억새풀이 flourish한 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산공부리의 그 등산 그 옆부분이고 이 지금 억새풀 이게 여러분 그 영화 영풍연과에 그 나왔던 배경이기도 하죠. 이 전체가 다 여러분 억새풀이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억새풀이 바로 저렇게 플로리시하다. 번창하고 있다. 한창 피어 있다. 이게 바로 플로리시란 말이에요. 플로리시. 알겠습니까?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플로리시는 바로 저렇게 뭔가 활짝 꽃들이 뭔가 만발하다. 활짝 펴 있다. 그게 바로 플로리시고. 그 단어에 이제 동의 한번 볼까? 동의 여러분 세 번째 가보자, 세 번째. 두 번째 프란스퍼 프로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프란스퍼 프로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블룸. 여러분 세 번째도 블룸도 꽃피다고 네 번째 블라썸 이것도 꽃피는 거잖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 다 꽃피는 거 맞는데 세 번째 블룸은 관상용 꽃이에요. 관상용. 장미 같은 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용 꽃이 피는 것은 우리가 블룸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럼 네 번째 블라썸은 여러분 이거는 바로 배, 사과, 복숭아 그런 과수의 꽃이 되는 거예요. 과수의 꽃. 그러니까 과일나무의 꽃. 그러니까 과일나무의 꽃이 피는 것은 블라썸이고 우리가 장미 같은 거, 뭐 백합 같은 것이 피는 것은 블룸이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때 단어들이 그 꽃이 피는 모습과 이렇게 자선하는 모습을 서로 연관시킨 거지. 그래서 thrive는 thrifty 여러분들이 알뜰한, 전락하는 알겠습니까? 아다가 thrive 전락해서 잘 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2번 portion. portion은 여러분 파트가 같은 어원이에요. 파트. 포션이 뭐냐면은 포션은 만약에 이게 피자인데 이게 여러분 피자야. 피자인데 이 피자에 내가 이제 이 부분 이게 요 부분 이게 잘랐단 말이에요. 이만큼 바로 요 부분이 이 부분을 그냥 파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포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포션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인분 음식의 1인분이 포션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포션을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이걸 열어보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 이 안에가 여러분, 케이크 한 조각. 이게 바로 여러분, 영어로 옮기면은, a portion of cake. A portion of cake.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있으면은, two portion of cake.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개니까, three portions of cake. 그래서 three portions of cake. 케이크의 바로 3인분. 그래서 이것은 a portion, 다음에 two portions, three portions. 알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portion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죠? 피자면 이제 피자도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원은 part에서 part에서 portion이라고 단어가 나오게 동요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 segment라는 단어. segment은 제가 여러분 그때 귤의 한 조각도 가리키고 어떤 원 같으면은 원에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segment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시그먼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llocation AL 동그라미 치고 allocation AL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뭐가 나와? location 위치 그래서 위치 시키는 모습에서 할당 allocation 그 다음에 fracture 부서진 조각에서 나온 fragment 자 그 다음에 이런 ration 일정한 배급량 이거 아마 그 70년대 80년대 그 아마 그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 아마 그 미군의 그 전투 식량을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 6.25 때, 그 미군이 사용했던 전투 식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투 식량이란 말이에요. 전투 식량.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이제 깡통에 들어있는 거죠. 저렇게. 깡통에 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레이션인데 전투 식량을 해가지고 시, 그 다음에 옆에 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C 더하기 ration. ration이 바로 저렇게 일정한 배급량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때 C ration의 C가 이게 뭐 ABC 할 때 C 해가지고 C급에 해당되어진다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C가 combat 해가지고 전투에서 나온 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카멜 감독님이 전투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네요. combat ration이 맞겠군요. 좋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scrap 신문 우리가 여러분 신문 scrap 그러잖아 그때 scrap이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오려낼 수 있는 오려낸 조각인데 그럼 오려내는 기구는 뭐라 부를까 그건 scrapper라 부르지 scrapper 한번 볼까요 여러분 scrapper 구석기 시대 때 사용되어진 제가 scrapper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바로 여러분 저것을 뭔가 그 식물 같은 것을 우리가 채집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긁는 거죠 긁어내고 그래서 글깨라고 되어 있죠. 글깨. 근데 글깨가 밑에 보면 이게 스크래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제가 써드릴게요. 나중에 스크래퍼가 바로 글깨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음식의 이름은 포션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뭐 레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어떤 거 배웠어요? 바로 둥근 지붕에서 도메인, 그다음에 도메스티케이트, 그렇지? 그리고 뭐였지? 그 다음에 이제 로열 왕이 집안들 랭이라는 단어 그리고 동그란 구에서 스피어 그래서 어떤 뭐 영역권 그 다음에 방을 뒤지는 모습 막 이렇게 뒤지는 모습 기억나죠 여러분 핸드폰 찾는 모습 우리 가방을 막 뒤지는 거 그게 러미지 그 다음에 총알이 그대로 꿰뚫고 들어간 게 뭐였지? penetrate 관통하다 그리고 참 평범한 일상이야 평범한 월요일 기억나죠 여러분 mundane 그래서 mundane 뭐 life, mundane task, mundane stor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지에 햄을 대는 모습에서 hamper, 회방도타 뾰족한 피는 모습에서 pinnacle 그 다음에 잘 사는 모습, thriver 전략하는 뭐였지? thrifty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을까? 요거에 바로 portion 그치? 그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13번 vicinity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